하나를 그림책을 만든다는 것, 그림책을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드는데 어떠어떠한 일들이 그 과정 속에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동선을 한번 쫓아가 보면 어떨까? 예, 그러면은 좀 다른 데에서는 보기 힘든 어떤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서문 성지역사박물관 부관장 사승환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서서문 성지역사박물관이 기획한 전시는 빼떼기, 한 권의 그림책이 만들어지기까지라는 제목의 특별 초대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김한영 작가가 빼떼기라는 하나의 그림책을 완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림책의 원화와 함께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작가 생각의 흐름에 따른 결과물을 세 개의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김한영 작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의 그림을 그린 작가로 이미 유명하죠.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림책 따뜻해와 동시집 깜장꽃을 냈고 여러 그림책과 동화, 장편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중 빼떼기는 불에 댄 깜장 병아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서러움과 아픔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고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입니다. 김한영 작가는 특별히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제일 큰 거는 권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어린이, 평화, 생명. 그 부분을 공부도 하고 싶고 잊지 않고 싶고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2005년의 어느 날 김한영 작가는 권정생 선생님을 만나 빼떼기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받은 원고의 느낌대로 첫 번째 스케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빼떼기의 배경인 농촌의 삶과 주인공인 병아리 그리고 달걀의 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 10여 년간 직접 닭과 병아리들을 키우고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림책의 주 독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고증의 부분이에요. 이게 대상이 일단 빼떼기 같은 경우에 닭이고 병아리면 걔네들의 생태가 어떤지에 대한 그걸 딱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되게 작업이 불안하게 진행이 돼요. 작품에 대한 작가의 열정은 책의 배경이 된 환경으로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닭과 병아리를 사서 그들의 삶을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책으로 몇 권을 이루는 많은 스케치들은 그동안 그들을 지켜봤던 시간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병아리가 도는 찰나의 순간을 잡아낸 그림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병아리들의 습성 중에 있는 빈틈마저 표현한 작가의 애정을 드러냅니다. 옷을 입은 병아리의 움직임을 담기 위해 직접 옷을 지어 입혀놓고 찍은 영상은 우리에게 가벼운 웃음을 선물합니다. 골판지에 직접 캐릭터를 그리고 잘라 각 위치에 놓아보는 작업들도 흥미와 더불어 작가의 디테일에 감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빼떼기를 그리면서 파생된 작품들, 따뜻해와 니로리 런너 하나, 둘, 셋의 그림책 원화들입니다. 간결하지만 힘이 있는 터치, 그리고 부드러운 회화적 표현을
판화 기법에 녹여 표현한 그림입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들을 통해 따뜻함까지 품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콜라주 기법을 통해 작품 질감의 변주를 이루었습니다. 포근한 느낌의 채색은 마치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품에 있을 때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 듯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추억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빼떼기의 첫 스케치부터 닭과 병아리들의 삶과 농촌 풍경에 대한 드로잉, 파생된 작품의 활동 등 자신의 생활과 작품을 일치시켜 나가고 끊임없는 고민과 발전을 거듭한 작가는 1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대작을 완성합니다. 강렬한 색채와 거침없는 붓질, 거친 회화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작가의 작품에 부드러움과 간결함이 더해진 그림들입니다. 긴 세월 작가의 삶이 더해져 완성한 원화들은 보는 이들도 빼떼기 이야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삶과는 먼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빼떼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작품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교훈마저 전해줍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그린 작가의 메시지입니다. 전시실의 제일 안쪽에 위치하며 고생하고 지친 발걸음을 위로해 주듯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주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일반 더 이제 미술이 제가 하는 건 어려운 미술이 아니니까 그 편하게 아이들부터 해서 뭐 학부모들 그 편하게 그냥 그림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빼떼기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작가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밝지만은 않은 이야기 안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도록 우리들 선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 전시와 함께하며 힘든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빠 미처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따숩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